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구현회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지도와 타임라인을 알아보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자지도는 GIS라고 불리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전자적인 형태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GIS는 무엇일까요? 지구 시공간의 여러 지점들을 X, Y, Z 좌표 값으로 정리하여 날짜, 시간 정보 등 여러 정보들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후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분석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것이 지리 정보 시스템, GIS라 할수 있습니다. 이 GIS 중 가장 유명한 것이 ArcGIS입니다. ArcGIS는 e s r 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지리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이며 제품을 서비스한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제품을 구입하거나 클라우드 기반 웹 서비스를 요금 결제하여 사용하는 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장 널리 쓰이는 GIS입니다. QGIS는 2002년 5월 시작된 오픈소스 자유 소프트웨어 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현재 리눅스, 유닉스, 맥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며 꾸준히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S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자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전자지도 서비스에는 구글지도,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이 있으며 그 외에 오픈 스트리트맵이 있습니다. 오픈 스트리트맵은 무료 개방 지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영향을 받은 프로젝트로 영국의 대학에서 2004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오픈 스트리트맵 협의회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무료 지리 공간 데이터의 성장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연 봉사자들의 협업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며 서비스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지도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정보와 결합하여 지리 정보를 시각화해 주는 서비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글 마이맵은 사용자가 구글맵을 기반으로 지도 모양을 바꾸거나 이동 경로나 특정 지점 표시, 설명 입력 등을 통해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구글 어스와 호환이 가능하며 만든 프로젝트를 공유하면 다른 웹사이트에서 만든 지도를 삽입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슘과 구글 어스는 3D로 지리 정보를 보여주는 웹 서비스입니다. 세슘은 위성 지도 위에 사용자가 가진 3D 모델을 업로드하여 원하는 지리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D 모델을 저장할 수 있는 기본 스토리지를 제공하며 크기는 5기가입니다. 이 이상을 사용하려면 요금을 내야 합니다. 구글 어스는 위성 사진을 기반으로하여 구글 마이맵처럼 사용자가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리 정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큐레이션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여줘 버튼을 누르면. 여러 스토리 기반으로 지도 탐색을 할수 있고 I'm Feeling Lucky 버튼을 누르면 랜덤한 장소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3D 건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타임랩스를 통한 위성사진의 시대적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거리를 재거나 구름의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월드맵은 1993년 바오바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어 사용자가 지리 정보와 여러 미디어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ArcGIS로 서비스를 이관하여 각 프로젝트 주제 단위로 지리 정보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히스토리피는 구글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지정하고그 위치에 관련한 사진, 동영상, 글을 올려 게시하면 그 위치에 관한 여러 사용자들이 공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역사적 사실을 올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니트라인은 오메카라는 온라인 전시 및 컬렉션 제작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니트라인을 통해 오메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와 지리 정보, 타임라인 등을 결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팔라디오는 표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지도, 타임라인, 그래프 등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 웹 서비스입니다. 작업을 모두 완료하면 SVG 형식의 벡터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스토리맵 JS는 일종의 웹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 지도와 함께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사이트에 작성한 내용을 삽입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임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순으로 사건 목록을 표시해주는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연대기적인 사건 서술을 하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니트라인과 팔라디오는 타임라인도 같이 제공하는데요. 이번에는 타임라인 그래프를 중심으로 웹 서비스하는 곳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티키토키 타임라인 메이커는 웹에서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만들 경우에는 사진을 한 장만 올릴 수 있으며 타임라인을 티키토키 웹사이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내야만 다른 웹사이트에서 타임라인을 서비스할 수 있으며 올릴 수 있는 사진의 개수도 늘어납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맵에 기록되는 개인의 시간별 위치 기록입니다. 핸드폰의 GPS 기록을 통해 자신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이동 기록을 선으로 보여줍니다. 구글 계정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구글 계정에서 자신의 위치 정보 설정을 확인하고 구글 타임라인도 확인해 보십시오. 타임라인 JS는 위의 스토리맵 JS를 만든 로던 웨스트 대학교 나이트랩에서 만든 웹 서비스입니다. 역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타임라인 그래프를 결합하여 웹 슬라이드쇼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구글 시트 형식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제작하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에 소개한 구글 마이맵과 타임라인 js를 이용하여 지리 정보와 연대 정보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